XSFM입니다. IDWK 2023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 2023년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입니다. 헬머스님이 앉아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정은정 농축사인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해피뉴이어. 덕질인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윤관성우가 4시간째 수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뭐 비슷한 레파토리들을 불었습니다. 부동산이 있고요. NRNB가 있고요. 뭐 극우 헛소리 이런 게 있죠. 작년 추석까지는 이슈가 될래야 될 수 없던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보시죠. 사찰 찾은 김건희 치마 또 눈길. 5만원대 쇼핑몰 옷이었다. 남의 치마 쳐다본 거 기사로 쓰면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조선일보 김가연 기자. 입력 2022년 5월 4일 7시 19분. 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3일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가운데 김 대표의 의상이 온라인에서 또 화제가 됐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화제를 만들었지. 김 대표는 이날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했다. 흰색 셔츠를 입은 김 대표는 목까지 단추를 모두 채우고 그 위에 푸른색 재킷을 걸쳤다. 자세합니다. 하이로는 핀턱 주름이 잡힌 A라인 치마를 입었고 굽이 낮은 검은색 단어를 신은 채 가벼운 소재의 가방을 들었다. 역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어. 빙에다가 핀턱을 치면 핀턱 뜻이 첫 번째 줄입니다. 아, 천을 네. 일정한 간격으로 집어서 꿰매는 가장 가는 줄. 그 하이 치마나 바지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허리춤에 주름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걸 핀턱이라고 하고 거기 없으면 노턱이라고 하죠. 아, 네. 내 전투복. 그렇죠. 내가 그걸 열심히 다려본 건 그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A라인 치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 가사 시간에 여자들 경우에 이제 게더 스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핀턱 넣는 거를 예, 배웁니다. 핀턱. 좋아요. 김 대표의 모습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김 대표가 착용한 치마 가격이 화제가 됐다. 김 대표가 입은 치마로 추정되는 제품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으로 현재 5만 4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게 이제 굳이 밀어주려고 그걸 입었거나 저 후원이 아닌 이상 A라인 스커트 이런 주름이 뻔한 물건을 바로 어디 물건이라고 집어낼 수 있을까요? 이때 제가 이 스커트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거 녹음실에 자주 입고 왔던 거 있잖아요. 그냥 월남치마 같은 건데.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편하게 입어요. 매치하기도 월남 편하고. 월남 쪽 팔려서 어떡해. 네.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내리의 시선인데요. 네. 프리뷰야? 네, 작년 7월 7석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아내리 논설 잠시 후에 또 등장하십니다. 김건희 여사의 옷 가격을 어떻게 시시콜콜 알 수가 있었을까? 정답은 오빠다. 오타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친분 있는 몇몇 기자들에게 직접 김 여사 사진과 패션 정보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해왔다. 이래야 말이 됩니다. 김 여사의 소박한 패션 류의 기사가 쏟아진 배경이다. 우리 이제 지겨워서 못 견디겠는 분들이 언론인 아닌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뭘 추궁하고 뭘 발견하고 어디까지 수사했는지 왜 이렇게 시시콜콜 잘 알지? 이번으로 말해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진술할 때 같은 방에 들어가 있었나? 기자가? 거의 그런 정도잖아요. 이게 어떤 디테일들은 주인공이 되는 그 자식이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추하죠? 꽤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해서는 언론계에서도 여러 풍문들이 돌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때도 중간에 자기랑 무슨 식사 자리를 하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자신의 동생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인증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자기 위세를 부풀려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통해서 다른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들이 한번 이제 쫙 한 바퀴 돌았었죠. 딱 느낌이 되게
싸구려 기획사 대표? 연예 기획사 대표가 하는 짓거리 같아요. 측근비리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을 하는 데서 나와서 발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름을 팔고 다닙니다. 나 누구인 척이야? 이런 사업 안 해버련? 이제 술도 많이 얻어먹고요. 향응도 엄청나게 받아먹고요. 그 과정에서 증빙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사업을 키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방식. 후자는 친인척들을 찾아다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칼국수나 드시자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철 씨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김 대표 지지자들은 팬카페 건사랑에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공유하며 여기서 파는데 지금 주문 대폭주 중이란다. 여사님 입은 블랙도 예쁘지만 베이지색도 예뻐서 저도 하나 사려 한다. 이쯤 되면 주어가 김건희가 아니고 치마입니다. 키가 커서 그런지 모델보다 더 우아하다. 또 품절되겠다 등 글을 올렸다. 일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에 빗대 5만원대 치마라는데 누구랑은 차원이 다르다 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 누구가 박근혜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때 시즌이 작년 5월이면은 시즌도 지나긴 했군요. 그래도 정권 말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 이 기사를 제가 작년에 한번 되게 많이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단 하나라도 가격이 나온 게 있나. 아. 일단 브로치는 그 헛소문이라는 게 밝혀졌죠. 국내 생산이었다는 게. 옷감 논란이 하도 있어가지고 뭐 네티즌들이 뭐 찾았다 뭐 이렇게 쫙 옷 사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커뮤니티 글을 뒤져봐도 하나도 가격이 나온 게 없습니다. 싼 거 말고는. 냄새 피우기죠, 냄새 피우기.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옷감 논란은 그냥 가짜 뉴스였어요. 그죠. 근데 그냥 가짜 뉴스인 거 알면서도 논란인 것처럼 언론들이 계속 불을 지폈죠. 그 인생 얼마나 쉬워요. 이 정도면 전국에 있는 노인정들은 다 섭렵할 수 있어요. 예. 쉽죠. 건사랑이라니. 그 총카페 같죠? 그치. 네. 한편 김 대표는 공개 행보에 나설 때마다 검소한 패션으로 화제가 됐다. 아, 이런 문장 박... 불리길 원했군요. 왜냐하면 이제 일부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말래서,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하지 말래서 김건희 씨라고 했더니 씨라고 한다고 난리쳤잖아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원한 게 뭐지? 김 대표라고 불리고 싶어 했군요. 그리고 나서 검소한 패션 이런 표현 박근혜 때 생각나요. 아니 근데 참고로 이때. 요것만 착용을 했는데 이 당시에 브로치 같은 경우는 티파니 앤 코 거는 2,610만 원짜리를 찬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클리프 아펠의 6천만 원대 펜던트 목걸이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사화가 잘 안 됐죠. 이전에 입었던 옷을 여러 번 다시 입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럼 한 번 입고 버리냐?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 빨래가 뭔지 몰라?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표현입니까? 한 번 입었던 옷을 여러 번 다시 입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거 예수님한테나 이렇게 써줄까 말까 한 표현. 이게 옛날 같았으면 저는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지만. 그래, 내 얘기나 해볼까요? 예전에 저 자의식 보소 공연할 때 제가 무슨 레슬링 티셔츠를 입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팬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옷이 그거밖에 없냐고. 몇 번 보러 왔나 봐. 저는 항변을 했죠. 진심으로. 나 이거 세 벌 있다고. 근데 피식하고 돌아서는 거야. 아직 남아있어. 나에게 이런 표현을 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 이전에 입었던 옷을 여러 번 다시 입은 한심한 새끼인 거지 나는. 아닌데 세 벌인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면서 김 대표가 입은 재킷은 과거 언론 인터뷰 당시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안 끝났네 또. 지난해 대국민 사과 때도 수년 전 언론 인터뷰 때와 같은 검은색 재킷과 스카프를 착용했다. 대국민 사과인데 신상신상 블링블링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유치원 그 원장이 국감 나오면서 그 고가 셔츠 입고 나가서 논란됐었잖아요. 돌아오니까. 네네. 지난달에는 서울 소초동 자택 인근을 산책하면서 경찰견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 김 대표가 착용하고 있던 아이보리색 슬리퍼가 화제가 됐다. 김 대표가 이 슬리퍼를 신은 모습은 지난 2월 윤 당선인의 트위터에 게시된 사진에도 담겼다. 자, 모든 게 자가 발전이죠. 지금 일부 스태프들 혹은 본인이 만들어낸. 네. 이 상품은 3만 원대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김 대표의 모습이 공개된 직후 주문량이 많아져 잠시 품절되기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저 사실 박근혜 때도 이렇게까지 네. 빨아주는 건 못 봤어요. 훨씬 발전했네요. 박근혜가 입은 것으로 마케팅만큼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빨아준 거는 못 봤어요. 이게 이제 연원이 아예 없진 않은데요. 2010년대 후반에 일부 매체들이, 미국의 일부 듣거나 본 적 없는 매체들이 멜라니아 트럼프 마케팅을 좀 합니다. 아, 네네. 예. 뭘 입었고 뭘 걸쳤고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연예계에 발을 담았던 사람이고 그걸로 정말로 매출 낼 생각도 있었겠지요. 레퍼런스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전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쵸,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은 보였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김정숙 여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류의 기사들을 계속 재생산을 했죠.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이 있었으니까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언론들도 굉장히 총력을 다했죠. 예를 들어 보수 언론은 어떻게든 NRMB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신현영 의원 가지고 조리돌림하고 화형시키고 싶으니까 이거 내놓으면 우리가 국조협조할게 라고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낼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사례를 들었으니까 진영을 바꿔서 얘기를 해봅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중임 때인가요? 퇴임 때 조던 브랜드에서 대통령 전용 조던 4를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프레지던트 이렇게 앞에 써있는 텅에. 근데 그건 팔지 않죠. 물론 조던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조던 브랜드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든 다음에 같은 물건을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 전용이라고 써진 물건을 내줬을 뿐입니다. 이거랑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시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6천만 원짜리 목걸이랑 1,500만 원짜리 팔찌랑 2,600만 원짜리 브로치 하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재산신고에 누락이 돼가지고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해명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던포는 당시에 $180 정도였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이랬어요. 이때는 이제 전임 대통령하고 비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김건희와 아이템의 이야기. 그렇죠. 하나 더 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애착 클러치 브랜드는 누구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13년 1월 13일 6시 0분 0초. 자, 지난주. 네, 올해에는 약간 양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여행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거의 위에서 보면 정육면체 같이 생긴 좀 예쁜 디자인입니다. 얼마 줬더라? 한 15만 원 준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예쁜 가방을 보면 뭘 하죠? 2인제가 되죠. 다양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슬링 보러 갔을 때 산 거, 키보드 사면 딸려오는 거, 우리 저 마이크 샀을 때 딸려온 거, 5만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브레이킹 배드 스티커도 붙이고, 둠투스, 아무튼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친구네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해외에, 우리 아내가 저를 놀렸습니다. 애착 가방이라고. 애착이란 단어를 보니 제가 소름이 북받쳐 올라서. 애착 주면 어때? 근데 클러치는, 나는 15만원 주고 샀고, 클러치는 싸지 않을 거 아니야? 보시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 섹시 쇼크 버클 클러치. 섹시 쇼크. 가격 177만 원. 섹시 쇼크. 버클에서 전기가 나오나요? 근데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어머 섹시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넌 섹시해 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섹시하려면 전기 자극을 줘야 한다. 아 이게 심지어 씨. 야, 섹시에서 쇼크 받는다는. 이게 심지어 제품 명칭인가요? 제품 봐요. 명칭이에요. 네. 네. 네, 섹시 샥, 불어니까 CHOC겠죠, 아마? 네. 지난해 G20 만찬행사 패션서도 착용. 자, 177만원이라도 김건희면 칭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뻐요? 네, 예뻐요. 클러치 밟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씨엣! 그 클러치 브레이크 옆에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지금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일종 보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와 근데 그 브레이크 옆에 있는 그 클러치가 섹시 쇼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변속을 어떻게 해 그럼. 아, 섹시해서. 근데 그냥 가고 있을 밟아서. 때나 오르막길에서 함부로 클러치 만지면 쇼크를 받긴 하는데 그게 섹시할 수 없다. 아니 온몸이 뒤틀리는데 그게 그 포즈가 이렇게 절묘하게 섹시한 포즈일 수는 있지. 자. 일종 세단을 운전하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 클러치에 섹시함을 부여하려 하지 마십시오. God damn it!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이곳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커플 패션은 행사 못지않게 많은 관심이 쏠렸다. 자, 말 잘 듣는 2대12인 만큼 김건희 씨가 원하는 대로 표기를 해줬죠.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네. 특히 착장 아이템이 늘 화제가 된 김 여사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맞춤 제작한 의상으로 추정되는 패션에 김건희 여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의 클러치를 착용했다. 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표현에서 느껴지는 악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경외심마저 느껴집니다. 이날 대통령 내외의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그린으로 같은 디자인의 재킷에 윤 대통령은 에메랄드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실크 재질의 그린색 롱 원피스를 착용했다. 열심입니다. 재킷은 기성 제품이 아닌 맞춤 제작한 제품으로 추정된다. 아, 이거는 거의 보도자료 받아쓰기인데 이걸 어떻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가 취재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어투도 그렇고 추정이 이게 추정이 됩니까? 아니면 진짜 뭐 그런 패션 잡지 전문 뭐 아, 이 누구템 사람 아니군요. 누구템이라는 기사가 약간 그런 시리즈예요. 뭔가 아, 셀럽이 예, 착용한 아이템을 뒤져보는 그, 아, 그런 시리즈예요. 아, 이거 보면 아는 모양이에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맞춤 제작했다는 건 어떻게 알까요?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보통 이런 류의 기사는요, 정치 기사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나오는 카다시안 오늘 뭐 입었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맞춤 제작을 뭔가 외교 무대에서 뭐 혹은 공식 행사에서 했다고 하면 지난 청와대 같은 경우에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 행사에 맞는 의미를 담은 무슨 아이템을 선물로 주거나. 네.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담고 있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파티에서 잘 보이려고 맞춤 제작한 건데 맞춤 제작했다고 정치인한테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김정숙 여사 옷 맞췄다고 그걸로 이거 한참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데일리의 백주아 기자가 소비자 생활부 기자로 계속 이런 기사들 시리즈를 올리네요. 뭐 소비자 생활? 네, 소비자 생활부여서 뭐 어떤 명품, 어떤 패션, 뭐 어떤 와인, 뭐 거의 기업들의 홍보 기사를 받아다가 다시 이렇게 쓰는 소비자 생활부 기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루이비통 회장 장녀, 디올 새 CEO 됐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간 명품이라는 하나 연재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로저 비비에는 국내에 아직 그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걸로. 아, 아니네요. 로저 비비에 코리아가 있네요. 네, 진출했습니다. 네, 대표자 한글로 잘 써있네요. 에밀리오 마첼라리. 강남구 원주로. 네, 진출했네요. 네. 여기다 물어봐야 되나?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왔냐고. 김 여사가 든 가방은 로저 비비에의 섹시 쇼크 버클 클러치로 외부 크리스털이 장식 버클이 두드러진다. 그죠. 자동차 클러치면 외부 크리스털의 장식 버클이 기스가 많이 나겠죠. 밟을 테니까요. 클러치 내부에는 체인 숄더 스트랩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서부터 사실 보도자료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희가 지금 이 클러치를 보고 있기도 하고 네, 이거 여권이랑 동전이 좀 들어갈 만한 크기의 클러치이고요. 이게 중요한 행사에서 보통 쓰는 클러치 크기인 것 같아요. 새틴 소재가 주는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로 이브닝 행사에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유명하다. 예스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판매 가격은 177만 원이다. 네. 싸요. 싸다고 생각했으니 안 까겠지. 이게 다른 용분이었어. 막 죽여놨겠지. 네. 김 여사는 로저 비비의 클러치를 외부 만찬 행사에서 즐겨 착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가루다 위스노 끈짜나 문화공원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 당시 흰색 실크 소재 드레스에도 같은 클러치를 매치했다. 검소하네요. 같은 클러치를 한 번 가지고 한 번 든 클러치 또 들었다. 호의가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착용에 논란이 되고 있다가 아니라 매치했다라고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취향의 영역 고결한. 로저 비비에는 1930년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본격 회사 보도자료 물랑루즈의 배우 조세핀 베이커와 프랑스 출신 가수 미스텐게트 등의 맞춤 신발을 제작하면서 1937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후 스틸레토 힐과 스퀘어 버클의 창시자이자 여성화의 선구자로 이름을 떨쳤다. 대표 컬렉션에는 크롬으로 도금된 오버사이즈 네모 버클이 특징적인 벨 비비의 라인과 세틴, 벨벳 소재의 시그니처 꽃 모양 메탈 버클이 도드라진 플라워 스트러스 라인 등이 있다. 아, 이제 궁금하실까봐. 그죠.
그 꽃신과 반짝이신이 주로 팔린다는 뜻입니다. 아, 이 네모난 게 이거군요. 이 네모난 거는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이 브랜드가 아마 선구를 했나 보죠. 이거 논산시장 가도 있는데. 아, 지금은 너무 많죠. 논산시장? 논산 할머니들 신발에도 다 하나씩 붙은. 아, 거기가 그냥 뭐 굿즈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어요. 그냥 네모 메탈. 네. 아, 이 디자인은 논산시장이 있겠네. 선도했나 봐요. 아, 이게 우습다는 건 아니에요. 명품 명품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예 이게 고유 명사가 됐네요. 뭐 모든 그 인터넷 쇼핑에서 이 벨 비비의 스타일 뭐 이렇게 다 나오네요. 겉봐 이렇게 관심 가진 분이 계시니까 내가 안 잘랐어요. 어. 네. 그러니까 논산 화지시장 가서 제가 본 적 있다. 예. 좋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코트라 청년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한국 분식점을 운영하는 청년을 만난 자리에서 로저 비비에의 커버드 버클 펌프스 오프화이트 색깔 구두를 착용했다. 로저 비비에의 시그니처 버클을 톤온톤 처리해 현대적 느낌으로 재해석한 펌프스는 에나멜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구두의 굽은 약 7cm로 제품 가격은 123만원이다. 여기까지 보니까 이 기사는 로저 비비에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에 가까울 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저희 의심은 그 다음 단계로 로저 비비에를 뭐 영부인이 좋아해서 자주 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협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하네요. 이게 갑자기 한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걸 지금 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로저 비비에 직원이든 뭐 혹은 이 기자든 계속해서 제품 착용을 했다는 거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라. 옛날에 박근혜와 최서원이 하고 싶었으나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경우인데. 제가 이 기사를 뽑아오면서 나 말고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래, 하지만 내가 하겠다. 하지만 최서원은 본의 아니게 짤로 인해 영원한 프라다 모델이 됐죠.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게 프라다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 근데 커버드 버클 블랙 펌프스는 이쁘네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오프화이트 컬러 이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로저 비비에가 그냥 물 들어와서 노젓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로저 비비에 측에서 물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김건희 씨가 신발을 신도록 어떤 방식이라도 만들었거나 푸시했다면 이건 국정감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박근혜라고 해요. 네, 박근혜 때 가방이 계속 바뀌는데 대통령에서 해명을 하잖아요. 일부러 중소기업 제품들을 든다. 근데 그게 사실 기본 스탠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려면 이렇게 외국 장착품을 해선 안 되고 웬만하면 이게 다 국산.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외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니까, 영부인들 그거 엄청 눈치 많이 봤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요런 식의 착장을 매치시킬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쿠데타 나서, 군부 정권이 됐을 때, 그 집 배우자들이에요. 저개발 국가에. 이멜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전반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여성경제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여사는 과거 순방에서 수천만 원대의 장신구 그 문제됐던 그걸 착용해서 정치권의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번엔 그러니까 G20 갔을 때 이번엔 100만 원대 제품을 이용했다. 이러면서 또 다시 이 비비의 이 브랜드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 네. 아주 짙은 의혹을 갖게 되네요. 신기한 기사죠. 여러모로. 그러게 별 저는 그냥 에이 이러고 말하는데 좀 석연치가 않네요. 만약에 이런 기사들이 그 연예인 협찬 및 광고와 같은 모델로 작동을 했다면 제가 가끔씩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뿌리는 그 사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오드리 헵번 좋아하나? 그런 쪽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그건 많이들 의심하고 네. 계시죠. 뭐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의도적이네요. 많이. 네.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태도 변화도 재밌는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화 드라마는 간접 광고를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간접 광고를 했는데 그것이 부역해나마 효과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베러콜 사울에는 쉬지 않고 시나몬 맛 시나봉 계속 나오죠. 사울이 나중에 망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 추운 데 가가지고 시나봉 대리점 사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다만 보도하는 언론은 광고를 할 거면 제발 대놓고만 해라. 대놓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후기를 하나 더 읽어드리죠. 액세스몰에서 권희의 B.E.C.의 진경옥 후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조기 출근과 야근의 굴레에서 허덕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경옥을 먹어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김 여사는 로저비비의 클러치를 외부 만찬에 대해서 즐겨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대놓고 하자. 아, 근데 제가 제일 기다리는 부분 하나 또 나왔어요. 네. 진경옥을 먹어보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와. 정말. 성가비 ASMR. 광고에서를 받고 싶다. 정말 광고에서 들었던 것 이상으로 진한 것 같아요. 아, 지난 10년간 자주 하지 않던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끄지 마세요. 아, 플리즈. 한 번에 쭉 짜서 먹을 수 없고 한 입 먹고 입안에서 물로 살짝 희석해야 삼켜질 정도네요. 효과도 확실해요. 기쁜 마음에 같은 사무실에 계신 야근 메이트들에게 나눔도 하고 재주문도 합니다. 진경옥을 만들어주셔서 진경옥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청혼 수준인데? 그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저 평산네이처 사장님이 사주했는지 알 수 의심스럽잖아요. 청취자. 평산네이처 사장님이 장인장모가 아닌 이상 행복하세요. 네. 네, 1월 31일까지 오로지 액세스몰에서만 2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희의 땡씨처럼 구매에 참고가 되는 후기를 남겨주신 분께 적립금 만원을 관리자가 바칩니다. 거래는 이 정도에서 하자는 겁니다. 김건희와 패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다른 분이 준비할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사님 패션 중계 기사를 가져올 때는 일종의 이제 데스매치가 벌어질 거다. 와, 근데 진짜 우리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진짜 네. 이렇게 맞았네요 또 이게. 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이번 설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쿠션을 좀 줘가지고 뭐 여사님 패션 중계 기사와 명품 광고 기사의 어떤 연관 관계.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시줄 날줄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샤넬백은 한물 갔죠. 수천만 원대 보석에 7시간씩 줄 선다. 한국경제 안혜원 기자. 입력 2022년 10월 12일 22시. 수정 2022년 10월 13일 13시 41분. 하루 지났네요. 아니 뭐 줄 서고 싶으면 뭐에 줄을 서도 상관없는데 굳이 샤넬을 한번 뒤싸고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샤넬백은 한물 갔죠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기사 제목인데 우리가 이제 뭐 명절 기사 읽기를 하면 백화점의 이제 광고성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쵸. 이제 명품 매장들의 이제 광고성 기사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전형에 요즘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좀 양념처럼 추가되는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모로 김건희를 팔아주는 것도 맞는데 김건희도 팔아주되 물건도 같이 팝니다. 그 보통 이제 셀럽을 이용하는 명품 광고 기사를 낼 때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연예인들 공항 패션을 이용하는 거였는데 어, 그렇죠. 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를 쿠션 주는 경우가 이게 의외로 어떻게 소구되는 계층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써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게요. 자, 보죠. 요즘 명품 시장에서 샤넬백, 루이비통백은 한물 같죠. 살 사람 다 샀잖아요. 명품족들은 반클리프, 불가리 등 명품 주얼리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와, 순식간에 꼴보기 싫어지네요. 이번 성우를. 아, 이거 적당히 한 나 건데. 완전 의문의 일패야. 나 혼자 지금. 샤넬 덕후, 루이비통 덕후.
12일 서울 강남 지역 한 반클리프 아펠 매장 앞에서 만난 30대 여성 소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제 이런 기사들이 도입부에 어디서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들을 인용해가지고 쓰잖아요. 이 30대 여성 소비자라는 건 도대체 누굴까? 근데 우리 이번 기사 읽기는 다 30대네요. 아, 그러니까요. A씨도 다 30대고. 이게 이제 30대라고 하면 소비력이 조금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건지 왜 30대를 이렇게 이제 익명의 어떤 그 소비자로 만들어서 내세우는 걸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소구력이 좋은 세대죠. 20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명품은 40대라고 하기에는 젊은 세대가 싫어하는 브랜드 이미지일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트렌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남발되는 게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인터뷰를 했을 때 취재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의 주소까지. 주민번호도 나오죠. 60년대 주민번호까지.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빼박이었는데 물론 그게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못할 것은 아닌 게 저는 드디어 처음 봤습니다. 한국 내에서. S클래스 뒤에 초보 운전 스티커 제가 지난주에 처음 봤습니다. 자, 20년 전에 UAE의 부자들 막 무슨 저 공감자료 같은데 나와가지고 보고 막 뭐 정말 이상하구나 웃고 지나가던 한국은 거기 한 절반쯤 따라온 거예요. 그냥 가방이나 파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만 두고 거기까지 쫓아갔지?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발전이잖아요. 우린 두고 가요. 가지나. 우린 두고 간다고. 넌 자본이 없으니까요. 같이 좀 가지. 귀뜸이라도 내주든가. 근데 그래요. 이 30대 여성 소비자를 인터뷰한 것까지 그런데 확실히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 이 소비자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며 어떤 공신력을 갖춘 사람인가. 일단 그 의문이 드는데 한 명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여러 명을 등장시킵니다. 이번 주 들어 이 브랜드의 매장에 입장하려면 평일 오전 기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오는 13일 인상이 예정돼 있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 매장에 입장해도 구매를 장담하긴 어렵다. 캠핑이 길면 못 사는 사람도 있죠. 매장에 먼저 들어선 이들이 재고가 있는 물건을 다 쓸어가는 통에 제품을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게 명품족들의 설명이다. 자, 여러 명의 30대 여성 소비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명품족들이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특정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인 건 맞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데이터나 어떤 통계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아무렇게나 싸잡고 시작합니다. 보따리 장소 아니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사면은 아니면은 아 중국 그 따이공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생산하는 물량에 비해 구매자가 너무 많은 물건은 첫날 줄 서는 사람의 99%는 리셀러입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아들이 리셀러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모땡 PD가 공급한 키보드를 하나하나 팔아가지고 지금 자산을 형성 중인데 딱 느낌이 쫙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거 다 팔면 벤클리프 앤 아펠의 줄을 못 세요.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하죠. 예, 깎아나 사 먹을 상황입니다. 영부인 보석 반클리프 매장선 대기만 7시간. 국내 명품 쇼핑 열기가 샤넬백 광풍에서 주얼리, 괄호 열고 보석, 괄호 닫고로 옮겨가고 있다. 주얼리, 괄호 열고 보석. 명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이 대중에게 많이 팔린 탓에 시장에 물건이 너무 흔해졌다며 명품 소비층 구매가 주얼리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는 저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두고 언제 흔해졌어? 도대체 샤넬백이나 루이비통백이 흔하다라는 인식도 좀 의문스럽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광고성 기사라고 생각을 하면 반클리프 아펠 같은 이제 주얼리 그 명품 회사들이 자기네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백은 이제 다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조금 더 가격대가 그거야. 있는 주얼리를 좀 사달라 이런 의도로 이제 기자들한테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내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기자가 어떤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추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안혜원 기자, 한국경제의 이제 안혜원 기자가 방금 이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10월 13일 기사군요. 13일. 네, 13일. 네. 네. 10월 12일, 13일 기사에서는 10월 12일에 샤넬백이 한물 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썼던 분이 거의 같은 기간에 3일 뒤에 10월 15일에는 샤넬 오픈런은 여전하다.
라는 기사를 또 씁니다. 아,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게 이제는 뭐, 그 기사 읽기 노래 이렇게 뭐, 이채로운 광경은 아니면 자기 자신과 싸우기와 말 뒤집기.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에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보시죠. 해외에서 아내 명품 사러 갔다가 자지러진 새신랑 결국 부재가 있어요. 아내원의 명품의 세계. 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한 5년 전에 들었던 기절초풍의 다른 표현입니다. 기절초풍과 졸도 다음에 이제 자지러짐이 나오네요. 자지러지는 거는 아가들 왜 간지를 때 깔깔깔깔 웃는 걸 자주 웃는다고 하잖아요. 아, 너무 좋아서. 아, 이렇게 웃는 건데. 이야. 우와, 우리 애 너무... 마누라 거 샀어. 이런 건 아니고는. 샤넬 매장 앞에서 새신랑이 자지러지는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떤 풍경일까. 자지러짐을 검색하시면 이런 것만 나옵니다. 밤만 되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자지러지게 우는 신생아의 속수무책 초보 부모. 아, 그러면 9개월 아이 분리불안 자지러지게 우는 잠투정. 형 찾는 4살 동생. 아이가 참지 못하고 큰 투정을 부리는 네. 거 그런 걸 뭐 이르는 말이잖아요. 약간 그런 걸 보통 자지러진다고. 그러면 자지러지게 울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지금 새신랑 결국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궁금하지만 그보다 먼저 새신랑이 자지러지는 그 장면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이 새신랑은 웃긴 게 뭐냐면 샤넬백을 못 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입국할 때 도핑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성인이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자지러지려면 약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선 기사, 사흘 전에 기사를 보면은 샤넬을 샀다가 아내한테 혼나면 자지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직 내용 안 봤죠? 네, 그렇습니다. 한 줄만 보시겠습니다. 우와, 제가 이거 원문 기사를 읽고 있거든요. 자지러진 남편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 영혼 출연. 그거는 영혼 출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킹스맨의 유명한 장면이죠. 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사람들이 명품 몇 개를 사주려다 포기한 김모 씨 36세는 있네요. 어, 못 샀어, 못 샀어. 못 샀어. 근데 자지러졌어요? 자지러지진 않아요. 자지러지면 쫓겨날 걸요, 명품 매장에서. 아무래도. 아니 우리 사무실에서도 자지러지면 안 돼요.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요파 씨 녹음할 때 나만 가능해. 아, 자주 자지러지시죠. 그렇죠. 간혹 청취자들이 그렇게 지적하곤 하죠. 그럼 전 제목 보고 뭐 했다가 아, 그래 맞는 말씀이죠. 네. 국내 샤넬 매장에서는 다시 오픈런 행렬이 생겨났습니다. 3일 만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역시 샤넬이야 이러면서 평일 오전 기준 4-5시간 대기를 해야 매장에 발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샀다며. 근데 다시 4-5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흘 전 기사에서 환불 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걸 못 사서 어린 왕자의 여우가 된 거예요. 저건 신포도일 거야. 아, 그거는 제가 그 스니커 커뮤니티가 많이 나오죠. 요즘 이거 아무도 안 삽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잖아요. 먼저 달려가는데 실패한 사람들.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영부인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는 장사가 남아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영부인 없어요, 이제. 아, 영부인 기사에서 샤넬을 왜 깐 거야, 도대체. 까놓고 3일 뒤에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일주일 뒤에 또 샤넬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샤넬 전문 기자예요, 거의? 설마 또? VS 샤넬이잖아요. 오픈런 다시 불붙은 이유. 아내원의 명품의 세계. 10일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시작됐고요. 한국경제 아내원 기자. 입력 2022년 10월 22일 오후 1시 47분. 수정 2022년 10월 22일 오후 6시 47분. 일주일 만에 그 아내원의 명품 세계가 이제 주간 연재인데 매주 샤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뭐를 확실히 샤넬에서 뭐 줄 섰다 실패했네요. 이게 결국은 명품 기사라는 게 광고 성격을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 명품 회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경제지 기자들을 통해서 자기네 상품을 이제 타겟팅화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쿠폰을 따로 주거나 아니면은 폐쇄 세일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잘 받아먹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경제 안혜원 기자의 경우는 원패턴 원툴 기자예요. 아, 원툴. 네, 원툴이에요. 주로 평일 오전 기준으로 4-5시간, 평일 오전 기준으로 7시간, 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기준으로 이제. 야, 세상에, 평일 오전 오픈런 전문 기자라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넬하고 반클리프 아펠 가지고 이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봤던 반클리프 아펠 관련된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기사 다시 보죠. 네. 국내 시장에선 김건희 여사가 주로 착용하는 보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동행 당시 6천만 원에 달하는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컬렉션 목걸이를 착용해 화제가 됐다. 앞서 올해 취임식과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 현충일 행사 등에서도 이 브랜드의 스위트 아람브라 라인 팔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우리가 아까 이제 한창 얘기했던 그것들인데 근데 지금도 보시면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의 스노우플레이크 컬렉션 얘기가 있고 그 뒤에 스위트 아람브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특정한 그 비슷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5월하고 6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거를 착용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읽어주셨던 거에선 또 다른 브랜드가 특정한 시기에 또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고. 아, 계약 기간 짧군요. 저는 약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농구선수들 퓨마랑 계약해놓고 인터뷰에 나이키 신었다 개용, 위약금 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명품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주류가 되는가 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 인사로 이런 거 하는 건 정말 본 적 없는데 한국에서. 그게 굉장히 독특한 영부인이긴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유형의 대통령 그 배우자인 건데. 이런 기사가 꽤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주로 명품 브랜드들하고 일종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뭐 무슨 슬리퍼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슬리퍼라든지 비싸지 않은 월남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가 그게 기사화가 되면 엄청 기사가 잘 팔린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주로 명품 브랜드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계 브랜드라든지 뭐 보석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명품 드레스 자켓 이런 것들. 이 투웨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김건희 씨 빨아주고 브랜드 광고하고 중간에 다시 김건희 씨 빨아주고 또 브랜드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제 뭐 김정숙과 비교되는 거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단계 넘어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 꼭 따라붙는 게 해당 브랜드의 회사를 설명해주거나 정리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와. 이것도 나옵니다. 지금 제가 스노우플레이크 컬렉션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내외일부 이코노미스트 모든 신문들이 거의 똑같이 이 주얼리 홍보를 해주고 있네요. 자, 뿌린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면이 아닌 이상 그냥 우라까이 안 합니다. 누군가의 이득이 되는 걸 우라까이 하죠. 관련된 수익을 내지 않는 건 바보입니다. 이따위 기사였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그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컬렉션이 너무 고가인데 저거 왜 재산 등록을 안 했느냐라고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린 보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현지에서 빌리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냈느냐? 얼마냐? 이런 걸 따지니까 뒤집는 해명이 나온 게 아 이게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고 지인한테 빌렸다. 그리고 그 지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자, 공식 수입 대행사 혹은 공식 자회사가 그 나라마다 있는 명품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본인이 완전히 소유하지 않았으면 협찬을 했을 때 그걸 이 나라에서 차고 있다가 다른 나라로 못 차고 갑니다. 네. 밀수일 수 있어요. 근데 협찬을 꼭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 지사에서 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윤여정 배우가 시상식을 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찬받는 그 보석회사에서 보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 거기 딱 하고 끝나서 그걸 딱 수습해서 가요. 예. 그게 비싼 고가의 보석이니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는 거고 이 기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회사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이어집니다. 이번 가격 인상폭은 평균 8% 정도다. 한 명품 리셀업자는 요즘 강남 사모님들은 샤넬, 루이비통 등 흔한 명품 가방류보다는 값이 비싸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얼리와 시계로 관심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고 했다. 회사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이 브랜드를 보유한 리치몬드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무려 8,6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매출을 누가 알려줘요? 영업이익은 전년
2020년 대비 20% 늘어난 741억 원이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회사가 보도자료를 뿌려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기사에는 꼭 들어가 있고. 헐, 대박. 그리고, 회사가 다음 그 매출 목표를 잡기 위한 제품군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영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명품 그 회사들의 이 마케팅 스타일이 와. 탄생하고 있다. 약간 좀 그동안은 못 본 이상한 스타일이긴 하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 오타났어요. 뭐. 리치몬드는 우리가 옛날에 홍대에서 즐거웠던 빵집 이름이고요. 이 회사는 리치몬트입니다. 오마이갓. 리치몬드는 아하. 그렇지, 그렇지. 굳이 빵 속에 그 밤빵 유명한 목걸이 숨겨서 아니, 저는, 케이크도 유명한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아니 그 빵집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 커피숍 돌아와가지고 쫓겨났었거든요 홍대에서. 홍대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엔젤리노스한테 밀려났는데 네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보니까 리치몬트네요 이 회사는. 밤식빵이나 파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예. 뭐가 그러니까 일부러 김건희 씨 관련해서 기사를 제가 피하는 이유는 아마 같은 여성으로서 뭔가 하기에 좀 불편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피했거든요. 근데 이렇시기라면 5년 뒤가 또 얼마나 불행해질까가 좀 화가 나네요. 사실 저는 영부인이 명품을 착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착용... 심지어 버스비도 몰라도 된다고 네, 생각하는 편이에요. 착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재력가였고 네네 영부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찬 게 아니잖아요. 재력가였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상으로 우리가 전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언론들이.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바깥에 보이는 착용할 수, wear 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홍보해 주는 거면 이건 돈이 걸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심은 무엄하니까 그걸 내려놓는다 칩시다. 감히 그 의심을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는다 쳐요. 요즘 언론들 다 쫄아 있잖아요. 그래서 놓고 보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모델을 해주고 내주는 대가 없이 회사들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사와 언론사들만. 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제가 아는 한. 그냥 우연이 아닐 거다. 우연일 가능성은. 우연일 리가 매우 없다고. 매우 낮아 보입니다. 뭐 저희한테, 네. 저희한테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나 이거 이뻐. 이거 할래. 라고 해서 니키 미나즈가 I love my Range Rover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계약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버스터 램즈가 패스트 쿠바지에를 하려고 하면 쿠바지에 만드는 회사하고 이미 돈 얘기가 한참 지나갔단 얘기예요. 우연히 그 술이 너무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연이었던 건 옛날에 아디다스의 그 노래 부르던 아디다스였어? 아무튼. 그건 40년 전 자본주의입니다. 네. 아, 우리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니까 팔리네.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떨까? 라고 했던 게 이미 40년 전이라고요. 임경빈 작가, 저 지난주에 저 시선집 중에서 이거 아이템 냈다 잘렸나요, 혹시? 내가 PD면 자르지. 지금 표정이 약간. 하여튼,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상파에 가긴 좀 애매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명절, 명절 밥 먹고 네. 나서 즐거운 아이템이. 저 얘기? 즐거운 아이템이었어요.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오뉴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오뉴 마카롱. 자, 리치몬드 제가 좀 뺨칩니다. 저희는. 별다른 첨가물도 없이
이 맛을 내고 유지합니다. 꾸르꾸르의 실력에 놀라신 분들이 수년간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계약을 한 사이예요. 그러고 보니까 영부인이 뒷광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라서 더욱더 그건 재밌네.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가 있었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뒷광고라는 단어를 이제야 떠올렸어. 자, 아무튼 다시 꾸르꾸르로 돌아옵니다. 마카롱, 마들렌, 쿠키, 스콘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한반도의 모든 분들을 위해 꾸르꾸르는 오늘도 디저트를 만들고 배송합니다. 부속 도서에도 잘 가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생필품도 아닌데 너무 높은 재주문율의 이유를 여러분도 XS몰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광고였습니다. 우리의 최근의 단골, 우리가 이제 정규재 씨가 바빠가지고 마음에서 떠나보낸 이유로 새시대의 세정규제 안혜리. 네, 저는 의논했습니다. 분명히 안혜리를 한다라는 건 좀 그렇다. 그렇지만 그냥 뭐 한번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르는 분들은 도통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이미 임경빈이 한참 소개를 해놨다. 네. 로열 공주로 소문을. 예, 뭐 하는 장수냐 다 소개해놨다. 오피니언 아내리의 시선. 이 시대 또 하나의 이권 카르텔. 중앙일보 아내리 논설위원. 입력 2022년 12월 22일 0시 52분. 아니 오피니언 칸을 얻는 것도 어차피 누군지 잘 알고, 근데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아서 제목을 붙인 것도 셀프 센터드 한데 이름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명품 같습니다. 왜 그 마크 제이콥스 보면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마크 제이콥스가 너무 많이 써있잖아요. 제이콥스 바이 마크 제이콥스 바이 마크 제이콥스. 예, 마크 그, 제이콥스. 그 짧으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마크 플리즈 스탑. 제발 좀. 네. 안예리 안예리 안예리. 내용 볼까요? 최근 생애 첫 책을 낸 이를 비롯해 몇몇 2030 남성 논객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깜짝 놀랐다. 자, 두 가지 못된 습관이 나옵니다. 2030과 남성을 추출해서 우리 편인 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출판계를 비롯한 문화파는 이성애자인 젊은 남성, 게다가 좌파 진영의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전력까지 있다면 책 출간은 물론 잡지 기고나 크고 작은 강연, 유튜브 섭외나 방송 출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지식생태계 안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갈 기회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경험담이었다. 쉽게 얘기할까요? 시장이잖아요. 편집장이 내가 봤을 때 매력이 없거나 편집장이 내가 봤을 때 글을 너무 못 써,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글이 인기를 끌 때는 우익진보신문 독자들밖에 없어. 그럼 뭐하러 써요? 미쳤어요?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 우익진보신문의 독자면 20명 우익진보신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스무스하게 속아 넘어갔어.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필자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사람 좋구만, 이 사람 책을 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편집자는 파주에서 못 살아남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장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실상 커리어의 명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커리어가 시작은 됐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이에요. 커리어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판사가 인구 대비수 가장 많은 나라. 그래서 1년에 8만 종의 신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글만 괜찮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한테 맞는 출판사 찾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솔직히. 네, 네, 변희재 씨도 매번 출판사 잘 찾잖아요. 네, 근데 1인 출판사 입장에서 이거 괜히 책 내는데 기본 제작비가 있는데 야, 네 새끼 글은 너무 그 쓰레기야 이러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희재한테 찾아가든지 뭐 김세희한테 찾아가든지 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텐데 그냥 자기한테 맞는 편집자 찾아가면 되잖아요. 올해 책을 제일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 30대 이성애자 남성일 텐데. 자청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가령 이런 식이다. 책 출간 전 기획안을 들고 진보를 표방하는 어느 신문 출판국을 찾았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왜 거길 가? 왜 한겨레 출판사를 가냐고. 그러니까 굳이 뺀찌먹은 경험을 커리어에 남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대뜸 내용 자체는 매우 흥미롭지만 보수신문에 우리 진영을 향해 비판적인 글을 쓴 저자의 책을 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출판 트렌드는
기획안을 편집자가 저 같은 필자한테는 던질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당신이 이런 글을 써왔으니까 이런 기획안으로 책을 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접선은 오는데 필자가 내가 이런 계획안이 있으니까 나랑 출판 계약해줘. 그런 바보 편집자는 인지 절대로 없어요. 그동안에 칼럼이든 뭐든 썼던 글을 가지고 이런 라인으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모를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나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찾아간 얘가 바본 거죠. 헬마우스님 책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저도 편집자가 이런 내용으로 써보자라고. 아, 진짜? 그쵸. 하죠.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칼럼에 등장하는 이 남성이 누군지 알아요. 와, 아, 실존 인물이야? 대박. 아, 이거 실존 인물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리 기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헬마우스 코너에서 아닌데 네. 그건 이제 우리의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 알았어요. 편견 없는 척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필자가 사실은 아내리 기자가 이제 기획했던 나는 고발한다 시리즈의 필자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이제 헬마우스 코너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칼럼의 필자 중에서 괜찮은 원고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심지어 주동식 그 편집장도 거기에 그러니까요. 그랬었었죠. 과연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 계열 출판사의 편집자가 그분의 글에 그렇게 흥미나 혹은 뭐 매력을 느꼈겠느냐?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사실 그게 정답이다. 이거야말로 이제 아내리 기자 같은 소위 이제 자본주의 추종형 그 기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시장 도태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우선 시장 맞아요. 시장 도태를 꽤 싫어해요. 왜 시장 도태를 가지고 억지를 써요 지금? 네. 이 담당자가 말했다는 말 중에서 앞부분 내용 자체는 매우 흥미롭지만 이거는 언제나 하는 말이죠. 네. 특히 거절일 때는 늘 나오는 얘기죠. 그 뒤에 보수 신문에 우리 진영 얼굴 자체는 매우 흥미롭지만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미 애인이 있다라는 말할 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수 신문에 우리 진영을 향해 비판적인 글을 쓴 저자의 책을 내줄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리는 거의 가능성 제로인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놓고. 자기도 피셜이겠지. 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꼭 철저하게 망가지고 와서 그걸 인정 못하면 괴소문을 퍼뜨리는 건 되게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잖아. 맞아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네. 더 볼까요? 다른 몇몇 주요 출판사의 반응도 자칭 진보신문의 출판국만큼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유 그렇게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나중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누가 옆에 있는 책 하나 쥐어주고 그냥 좋은 말로 보낸다고. 아니,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담당자들이 바보야. 그러니까. 주차권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보낸다고. 다음에 이게, 연락 드릴게요. 이런다고.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피해 망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10년째 이거 하는 PD잖아요. 저 방송 거절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절할 땐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죠.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예, 네, 끝이에요.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절 뭐, 잘하는 게 사회적이고. 이 업계의 룰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 커먼센스한 그냥 그 언어 습관? 네. 자, 봐요. 이게 어떠냐면 젊었을 땐 그걸 이해를 못해요. 좋은 말로 잘 거절하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스킬인지를 젊었을 땐 이해를 못해요. 거절은 거절처럼 딱 끊어서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은 한번 거절당하면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전쟁 나면 총 들고 우리 집부터 와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가면서 거절하는 건 출판쟁이들한테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리 없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내리 씨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내리 씨도 속았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2030 세대를 구세대적 관점에서 좌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지만 안 해. 굳이 이 필진의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보다 진보에 훨씬 가깝다. 거짓말 아니야? 아, 근데 아내리 씨 주변에 이런 새끼들이 많아요. 아니, 우익진보. 우익진보. PC주의. 드디어 배웠어. 그런데도 크든 작든 문화 권력을 쥔 사람들은 내 편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를 이렇게 배제하고 고립시켜 또래 전체에 겁을 준다. 자, 가장 큰 욕망. 상대적 약자가 되고 싶어요. 약자되기. 네. 권력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 약자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건 모두 정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예쁨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함정은 상대적에 있죠.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상대적 약자입니다. 네.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비하면 상대적인 약자죠.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롤에서 만나면 페이커보다 상대적 약자예요. 그리고 페이커도 우사인 볼트 만나면 상대적 약자고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소환사 협곡에서 달렸다. 그 의미가 없어요. 우사인 볼트가 뭐라든. 그렇죠. 이미 상당한 팬덤을 확보한 기득권 농객이거나. 아, 이때가 기득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비해 기득권인 농객은 김민아예요, 고작해. 확 와닿는다. 김민아는 매년 겨울 그 수도가 동파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블로그에 글 쓰시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던데. 왜 글 쓰는 줄 알아? 추워서. 그 시간에. 정신줄 안 놓기 위해서. 노트북 펜 돌리려고. 교수, 의사 등 글쓰기 말고도 다른 생업이 있다면 또 모를까.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전업 작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공포다. 진짜 공포는 본인의 무능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던져봤다가 아무도 안 물면 빨리 다른 직업을 이 젊은 나이에 찾아야 돼요. 그렇죠. 다행히 그의 칼럼을 눈여겨본 한 유명 작가가 다리를 놔줘 책을 낼 수 있었지만. 책은 또 냈어.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출판계 주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는 고백을 했다. 이게 자, 뭐... 보통 상대적 약자가 하는 자기 검열은요. 술자리에 가기 싫은데 가기. 듣기 싫은 얘기 듣기. 성추행 버티기.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은 그냥 아무데든 내가 책을 내고 싶은 출판사에서 내가 책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좌파 진영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이성애자인 이 젊은 남성은 그에 맞는 출판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쌓였어요. 심지어 찾아가서 냈잖아. 근데 죽어도 창비, 뭐 문학동네 이런 데서 내겠다고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썩은 거고 여기에서는 진보를 그건 사실상 표방한... 책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도장 깨기하러 네. 간 거예요. 진보를 표방 언론사 출판사면 아까도 말씀드린 한겨레 출판사나 아니면 이제 경향신문사의 그 한겨레 출판부 가서 여기 사범 나와. 겨루자. 아니 그리고 나한테 지면 책 내줘. 그리고 이렇게 저자를 지향한다는 사람이 너무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쓴다는 건데 요즘에 한국 출판계 주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출판계 주류라는 게 뭐 갈래가 워낙 다양해져가지고 그렇죠. 옛날처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가 되죠. 메이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출판사를 말하는 거라면 창비도 있고 문학동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세멘파커스도 있고 그렇죠. 자음과 모음도 있고 이런 각 출판사들의 성향이나 결이 다 달라지고 다양해졌어요.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누구한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속의 이상한 피해의식 때문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동양 철학과 관련된 원고를 다 쓴 다음에 GQ 코리아에 굳이 들고 가야 괜찮은 건데. 그렇죠. 400페이지, 아니 환당고기 재해석서를 쓴 다음에 그렇죠. 네. 굳이 에스콰이어에 들고 가야겠냐는 겁니다. 더 화끈한 맥심. 네. 저기 막창 요리법을 맨지헬스에 들고 가고. 그리고 막 표지 모델이 되려고 하고. 그렇죠. 고지혈 막는 법. 네, 네. 내가 벗겠다 이러면서. 커버 스토리. 다음은. 비단 특정인에만 해당하는 이례적 사례가 결코 아니다. 또래의 젊은 남성. 얘기는 두 명 만났단 소리. 보통 한 명 더 봤다 내가. 한 명이라고 하지 마라. 또래의 젊은 남성 논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이다. 참신하고 깊이 있는 저술로 주목받았던 이가 최근 몇몇 칼럼에선 이상하게 진영에 갇혀 좌파 기득권 논리만 재생산에 의아하다 싶었는데 원하는 학교로 가기 전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무슨 무슨 연구원 자리라도 하나 얻으려면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증명을 해야 최소한 배제는 당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설명했다. 그러니까 안일 씨의 사고를 확인을 해보면 자기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세계의 갈라짐은 모든 젊은 남성들이 다 일배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마음을 펼치지 못하고 아니 PC주의적 다파사상의 범람 때문에 내가 나를 숨기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안타깝다 이성애자 남자의 동생들이요 너네들은 다 극우잖아 힘들겠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느라 왜냐면 주된 권력이 좌파니까 요즘 이 얘기죠? 아니 그 뭐 나는 고발한다 시리즈에 자기가 섭외한 그 남성 논객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지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뭐 지자체나 시민단체에 무슨 연구원 자리를 하나 얻으려고 자기 증명을 한다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크로커다일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니, 시민단체나 지자체, 이게 얼마나 결이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제가 아는 시민단체의 연구원은 정말 시민단체 활동가만큼의 임금을 못 받아요. 그렇죠. 보통 네.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정말 자기가 평생 뭐 예를 들어 환경운동이면 환경운동, 뭐 반핵이면 반핵,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박사급들이 가가지고 진짜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취직, 좋은 취직 자리가 아니에요. 예. 돈으로만 따진다면. 동성애자가 주류인 서구 패션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성애자도 동성애자인 척을 해야 한다더니 우리 지식 생태계가 딱 그런 식인 모양이다. 아, 김건희 여사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와우. 거죠. 이 정도면. 최근 네. 10년간 패션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도 이성애자였죠. 네. 아니, 이게 사실이긴 해요? 이거 그냥 막 써도 돼요, 이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문제를 그래도 한 주요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이렇게 갖다 쓰면 정말 큰일인 거거든요. 아, 여기에서는 또 도도한 정치의 물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도도도도도. 그, 보수적, 여성주의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물론 그 보수적인 여성주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보수적 여성주의의 메시지는 보통 이렇습니다. 자, 여성 시민을 1.5등 시민 정도로 올리고, 복지와 혜택을 강화해줘. 안전을 보장해줘. 대신에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적대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다른 시민들을 만들어내줄게. 그게 털프죠. 그러니까 털프는 왜 성소수자를 미워하나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죽어줄 누군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보수적 페미니즘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안일 씨는 거기에 아주 충실합니다.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전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사과하는 모습. 기분 나빴나 봐요.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다른 진영 입막음을 하는 교묘한 취소 문화는 더 만연해졌다. 취소 문화? 캔슬 컬처의 번역어죠. 이게 노쇼야?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취소 문화라 그러면 막 중국집에 장난쳐라. 안 갈 건데요?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노골적인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되게 이 칼럼에 생뚱맞게 그 도종환 전 장관 사진을 갖다가 딱 붙여놨더라고. 허리를 딱 구부리는 사진을. 그래서 제가 읽기에는 어려운데 이 사진의 설명이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갖다 그냥 예, 문장을 지우지는 않았거든요. 아 이건 뭐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분은. 네. 캔슬컬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수동 공격성인데. 네. 네. 2030 필자들은 이런 현실을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다. 담담했을 것 같아. 막 흥분하면서 막. 문서로 이름만 적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매우 광범위한 블랙리스트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셈이라서다. 아, 문서로 적지 않았으면 블랙리스트가 네.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과 타협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셨을 때 당신들 편드는 사람들, 당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처럼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결과물을 대놓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라는 논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논의는 열렬히 피할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아니 또라이라 안 부르죠 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게 만드는 장치들이 촘촘히 작동하고 있어요. 이 글 안에서. 예. 아무리 서울시장이 박원순에서 오세훈으로 바뀌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 대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이처럼 공고한 문화 권력은 교체되지 않았다. 뭐가 공고한 문화 권력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얘기했길래? 책 안 내주는 거요. 나 강연 안 시켜주는 거. 정치적 편향성은 차치하고 지난 십수년 동안 음모론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통이자 스피커 노릇을 해온 김어준, 주진우 같은 진행자가 대선 열 달이 다 지나가도록 여전히 TBS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데는 단순히 해당 방송국 내부 논리나 정치공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판의 거대한 카르텔도 한 배경이라고 봐야 한다. 그만뒀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쟁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다 좋은데 항상 이제 방송 현장에서 MB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이런 피해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소위 이제 자칭 아,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문화인들, 뭐 예를 들면 방송판에서는 이제 제작진이나 뭐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가 보수적인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 애들이 더 잘 나간다, 나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를 나에 비해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MB 때 그래가지고 한번 싹 억지로 물갈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 2년 있다가 어차피 다시 다 부릅니다. 예전에 제작진들, 예전에 방송작가, 예전에 패널들. 왜냐면, 그 소위 보수적이라고 자기가 배제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애들을 맡겨봤더니, 엉망진창이고. 무능한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아무도 안 봐놓은 방송이 만들었죠. 독창적이지 않고 보기 힘든 수준의 것들이 나오니까 결국 실력 있는 사람들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걸 몰랐다가 방송을 진행해보고 알았어요. 보수적인 게스트들도 종종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꼭 PD나 이런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씩 하고 나가요. 요새 대머리 깎아라. 요새 이제 뭐냐 탈모 기원. 뭐 다 친민주당 인사들만 부르더니 오랜만에 불러줬다느니. 아니 시민단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 그러고서 1년 있다가 오세훈 서울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세상을 이렇게밖에 안 보면 얼마나 힘들까 인생이. 이쪽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있죠.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안혜리의 인생은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옛날에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자기가 블로그에 이명박근혜 욕을 해서 취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피해망상 환자였죠. 내기의 도청장치 취직이죠. 네. 그 막 길에서 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길에서 일부러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서울시내 다니다 보면은. 그런 피해망상 환자의 약간 경증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부터도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정치적 루트를 잡은 거라서 누굴 지지한다고 해도 그건 믿으실 필요도 없고 귀담만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특히 이 글에 등장하는 소위 이제 아내리의 청년 농객들이라는 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파랑 같은 출판사에 가가지고 자기 책을 낼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기파랑 말고 문학동네나 창비같이 뽀대 나는 데서 내고 싶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실컷 얘기했다시피 창비나 문학동네랑 자기가 쓴 글에 결이 안 맞는데. 그렇죠. 근데 그 출판사들이 좋은 출판사라는 건 또 알아요, 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잖아. 소설을 써야지. 그건 싫으면서 기파랑 가는 건 또 혐오예요. 기파랑 구리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년들을 만나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우려해 대선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대선을 포기해야지. 그치. 그리고 20대 청년을 올려야지. 아, 안 되는구나. 서울대 법적으로. 법대 나와서 부모님 그 후원으로 구수까지 한 검찰총장,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죠.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한국의 이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다. 이 생각이 어제 딱 들더라고요. 이날 발언은 청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기업 등의 강성 노조를 타깃으로 한 것이겠지만 우리 지식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막갖다 쓰는 거죠, 이제. 이게 노조하고 출판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 그 지금까지 말해주셨던 그 피해 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주인공 진도준 괄호 열고 송중기 분 괄호 닫고 이 이전 생의 가족이 하는 식당을 찾는 장면. 원작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드라마에선 친부는 해고 노동자, 친모는 기업 주가 조작 희생자로 나온다. JTBC 사진. 사진 짤도 일부러 넣었습니다. 네. 강조하고 싶을 때 짤을 넣죠. 그 되게 중앙일보에서 아내리 노소련한테 되게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칼럼에 이렇게 사진 두 개를 큰 거를 갖다가 봐가지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조선일보 출신인가요? 최근 화제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재밌게 보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맥락에서 의구심이 들었다. 무려 550쪽짜리 책 5권 분량의 웹소설을 16부작 드라마로 만들다 보니 원작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좀 과하다. 아니 보세요. 이해하는데 뭘 과해요. 지금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가 영화화되죠. 그란 투리스모에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근데 영화 만든대잖아. 원래 컨버전은 그런 것이요. 그렇죠. 부릉. 예. 모든 데 살걸 그게.
요시 그란도 시즌. 예. 한국 재계사를 대기업 순양 오너 일가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에 대입해 보여준 원작에서도 정경 유착이나 비자금 조성, 불법 승계 등 재벌의 치부를 보여준다. 근데 하지만 초점은 기업가의 선택이다. 반대일 텐데. 반면 드라마는 원작과 달리 손자 진도준의 원래 가족을 해고 노동자 등으로 등장시켜 기업의 약자 착취를 부각시킨다. 또 굳이 머슴, 마름 등 자극적 단어를 반복하면서 기업가를 제 배만 불리는 파렴치한으로 그린다. 작가의 신념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혹시 이런 좌파 한 스푼 없이는 드라마 제작도 쉽지 않은 환경인가 싶어 찜찜하다. 좌파 한 스푼. 아내의 논설에 그 집요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들 이 말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도 상대적 약자인데 좌파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진보적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사실 당신들 우리 편 아니야? 어쨌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JTBC의 그 드라마를 이제 애둘러서 당신 우리 아빠들 편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은 컨텐츠는 없었죠. 이거 보편 정서잖아요. 네, 왜냐면 그 우리나라 작가들이 무능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재벌 없으면 글을 못 쓰는 건데 네, 이런 악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글을 못 썼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은 재벌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제대로 보신 분이라 말하자면 이제 문화 컨텐츠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이 있는 논설위원이었더라면 쓰지 않았을 텐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은 건 회장님으로 나온 이성민 씨 연기고 네. 그 연기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벌 오너로서의 자기 고민과 뭐 경영자로서의 고민 이런 게 비정한 어떤 재벌가 이 리더의 고민과 겹쳐 있기 때문에 양가적인 측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건데 그런 거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좀 엉뚱한 소리 무슨 머슴 마름 이런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우파분들이 특히 그 이번 주에 나온 인물 중에서는 그 주동식 씨가 그랬죠. 좌파와의 문화 전쟁 어쩌고 하면서 뭐 좌파들이 이미 문화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상정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를 엄청난 자유의 투사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우파의 미적 가치를 멋있게 제대로 반영한 작품이 몇이나 있나? 전 최고 수준이 성공 시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 시장 뭐 이 정도. 네. 고작 그 정도면서 실력을 좀 키워요. 그러면 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난 왜 이렇게 화나 있지?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일본에서 나온 아니,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잖아. 사실 되게 멋있는 우파 작품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 일본만 생각하면 옛날로 가면 뭐 미시마 유키오 같은 사람들도 있고 현대로 오면 뭐 극우 만화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우익적이고 되게 저로서는 꺼려지지만 어쨌든 그 미학이 되게 잘 묻어나오는 만화, 애니메이션,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실제로 네. 그래서 20대, 30대 남성들을 극우의 깃발 아래 모아서 알콩달콩 잘 지내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리 논설은 캔슬 컬처를 주적으로 지금 삼습니다. 이 글 안에서 마지막 문단 보시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의 입을 막기 위해 자행되는 이른바 취소 문화를 다룬 지식의 헌법에서 미국 언론인 조너선 라우 씨는 진리 추구 영역에 속하는 비판과 달리 취소는 프로파간다 전쟁 영역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이런 만연한 취소 문화가 건강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 이쯤 되면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갖다 쓴 말인 것 같아서 별로 해석도 안 붙였거든요. 근데 이 취소 문화를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지 사실 제가 좀 끝까지 이해를 잘 못해갖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 안 가요. 네. 이거 여기서 나올 그러니까 단어가 아닌데 보통 그런 논란입니다. 진보를 비난하는 데 많이 쓰는 어감의 단어입니다. 캔슬 컬처는. 왜냐하면 PC함에 대한 강요가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담고 있거든요. 이 캔슬 컬처라는 지적은. 그러니까 이게 PC하지 못하니까 캔슬했다. 저게 PC하지 못하니까 캔슬했다. 근데 몇 번 캔슬 당하는 걸 보더니 시민들이 권력을 느껴서 이것도 PC하지 못해 저것도 PC하지 못해라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5% 맞거든요. 문제는 캔슬 당해 마땅한 나머지 75%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왜 캔슬해? 폐삭 당하면 막 분노하고 나 재선 시켜줘 이 트럼프가. 예. 이 캔슬 컬처는 과도한 점이 있지만 트럼프한테는 과도하지 않거든요.
이 중간에 모호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의 논설위원회 주옥 같은 글을 읽어보셨습니다. 참고로 이 아내리 논설위원이 이제 다른 고발한다를 진행하면서 자주 만났을 필자들로는 노정태, 임명묵, 이프름에, 김경률, 박가분, 오세라비, 오세라비는 2030 남성이 아니겠다요 등등등 있습니다. 딱 보셔도 어떻게 조합해도 두 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Who's Who of Being Cancelled. 네. 아, 반전이다. 이거는 생각 못 해보고 왔네요. 제가 그냥 갖고 온 거여서. XSFM입니다. I D W K.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온유 마카롱. 23년 설 기사 읽기 놀이 마지막 기사는 덕진입니다. 왜 이걸 골랐을까? 잘해봐요. 내 노후 자금 77조 날아갔다. 어떻게 한 사람의 노후 자금 77조가? 이거 일론 머스크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죠. 국민연금 최악 손실 현실로. 두둥. 테슬라에 부었나요? 국민연금? 아, 그리고 77조가 왜 다 네 노후 자금이지? 계속 갑시다. 서울경제 김선영 임세원 기자 입력 2022년 8월 29일 14시 47분 2초 수정 2022년 8월 29일 15시 14분 54초 작년 여름입니다. 사실 작정하고 뽑은 게 아닌데 여기서 잘려나간 후보 기사까지 보면 제가 경제 기사를 되게 많이 골랐더라고요. 제가 경제를 잘 모르는 터라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역시 사람은 자기 앞길을 잘 내다보질 못해요. 우리 얘기는 노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날아갔다고 하면 공포에 질립니다. 그렇죠. 그 공포를 노리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950조 원의 기금 규모를 넘보던 국민연금이 올 들어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반기까지 약 77조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 주식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2022년 중순이면은 그럴만하죠. 올해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도 마이너스 8.0%로 추락했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운용 수익률 방어에 실패하면서 연간 기준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본부가 29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 상반기까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만 지금 센 겁니다. 5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73%였는데 한 달 사이 3.27%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단위로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죠. 기금 운용 자산은 6월 말 기준 총 882조 7천억 원이다. 한 달 전 912조 3,550억 원에서 29조 6,5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올 들어 운용 손실액은 76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네, 분노와 공포는 클릭과 댓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요. 보수 언론의 호도 쓴 기사 중에서도 이번 기사와 같은 형태는 자주 보이죠. 이게 국가 채무 할 때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논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내용과 지표는 알려주지 않고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기법입니다. 국민 1인당 얼마씩 갚아야 된다. 네. 연금이 이득 아니면 뭐 손해를 봤다고 말하려면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돼요. 뭐 금융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뭐 연금이 어떤 전략으로 자산을 분배했는지도 봐야 되고 성과도 장단기로 나눠서 봐야 되고 연금 그렇죠. 술사도 봐야 되고 장기로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뭐 80년대 말이라고 쳐요. 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만든 회사 넥스트에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럼 이건 사실 1, 2년 단위로 보면 실패거든요. 네. 근데 86년에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인수하고 95년에 토이스토리로 대박을 치면 그때는 달라져요.
그걸 바탕으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가더니 넥스트를 애플로 흡수 합병시켰죠. 그때 되면은 만약에 넥스트에다가 투자를 했던 어떤 가상의 연금이 있다면 대박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그런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하죠. 그리고 그쵸?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예시는 아니어도 투자 수익과 손실은 시점이 달라지면 시간이 달라지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서 말하는 시장 상황은 전반기잖아요. 6월까지. 시장 상황이 7월에는 반등했거든요. 국민연금이 올 들어 최악의 운용 손실을 기록하면서 연간 손실 우려도 커졌다. 국민연금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2008년과 2018년 두 번의 연간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덕질이는 잠시 후에 다른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거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99년부터 25년간 운영되던 기금이 연간 손실을 딱 두 번밖에 안 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연금들 중에 이 정도로 수익을 건실하게 내는 상품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의 복원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손실이 이 정도 났으면 뭐 지난 10년이나 20년 내에 회복한 경우는 얼마나 되냐. 그러면 이번 손실은 이 정도가 지나면 뭐 복구될 거다. 뭐 이런 것도 예측해줘야 전문가죠. 그래야 경제지고요. 이것도 이제 미리 밑밥 깔아놓을게요. 기본적으로 사연금을 들기 전에 왜 국민연금을 투자를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 맥시멈으로 붙느냐. 사연금은 기본적으로 공시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고요. 사업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금융권이 다른 펀드를 하는 것보다 연금이 수익률이 낮아요. 국민연금이랑 당연히 비교도 안 되고요. 이 디폴트를 깔고 들읍시다. 어쨌든 지금 읽어주신 문단은 이제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근데 전 좀 이상합니다. 처음 이 기사를 스크랩해뒀을 때는 뒤가 좀 더 길었거든요. 그래요? 현재는 삭제된 부분을 캡처해둔 자료를 찾아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운용 손실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갑자기 스토리가 바뀝니다. 예.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를 놓고 김태현 한국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김 사장에게 적임자로서 힘이 실리게 됐다. 김 사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과장과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금융전문가인데 비해 김 교수는 연금전문가로 꼽힌다. 즉 금융전문가와 연금전문가 중에서 서울경제는 지금 연금전문가보다 금융전문가를 더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워졌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똑같은 뭐 홍보 담당자 자리에 크리에이티브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 고객 맞춤 전문가가 들어온다. 그럼 홍보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너절해지고 대신에 순간 판매율이 높아져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원래 판매 마케팅을 잘하고 수익률만 전문으로 하는 리스크를 많이 찾아다니는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평생을 그 일을 하던 사람은 국민연금을 만지러 가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 대표자 때문에 리스크가 올라가요. 지금 이 김태현 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했는데요. 네, 이번 장르는 반전에 의한 장르 변환입니다.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가 22년 8월 28일에 국민연금 이사장도 관료 출신이 맞나 김태현 예보사장이 유력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기사 읽기 놀이치고는 좀 심각하긴 하지만 지금 아니면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일단 김태현 예보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일단 연봉이 감소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지방근무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전 서열에서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상하고 예외적입니다. 갈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제청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도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수많은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가 짚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장관 직무대행인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제청을 한다. 굳이 날치기랑 비슷한 그림을 내면서라도 무리하려고 든다. 이때 장관이 공석인데도. 자, 이러면 가장 비슷한 그림은 현 정부에서 여가부 해체예요. 더 보실까요? 이처럼 이례적 모습이 이어지자
이번 이사장 인선은 기획재정부와 모피아가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연금의 투자 성과라는 게 기금운용본부장의 업무잖아요. 이사장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좀 적어요. 근데 떨어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 수익률이 떨어졌다 얘기를 구구장창하고서 마지막에는 김태형 사장 얘기를 넣었다가 지금 지운 거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금융전문가 이사장을 밀고 싶어서. 그중에 서울경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기사 봤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붙어있네요. 아, 붙어있는 버전도 있군요. 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조속히 선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현 한국예보공사 사장과 김용화 네. 교수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 붙어있고. 어쨌든 제가 네. 오히려 주목한 거는 그 이 기사의 의도가 굉장히 음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기사가 발행된 게 8월 29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6월까지만 수익률을 잘라서 올렸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7월에는 시장이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이 기사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아마 이제 수정한 뒤에 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올리니까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상반기 사상 최대 손실을 공포하면서 여러 악화가 예상되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8월까지는 운용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4%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김태현 사장을 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6월까지만 일부러 사상 최악일 때 딱 잘라서 8월에 기사를 올렸는데 이미 8월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로 회복이 된 시점이고 작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를 기록하는 건 거의 기적적인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바닥을 엄찍고 7월부터 엄청난 반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경제가 밀어서일까요? 결국 9월 2일 김태현 사장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연금 중에 올해는 꼴찌는 마이너스 16%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진짜 집필자는 김선영, 임세용 기자가 아닙니다. 데스크, 더 나아가 서울경제를 서포트하는 누군가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웃긴 거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번 설에 왜냐하면 저도 지금 사실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차용증 없이 혹은 차용증 하나 받고 만배영이 이렇게 돈을 크게 꿔줬는지 몰랐어요. 기자들한테. 내가 생각보다 되게 순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나 되는구나. 근데 데스크급이 이 정도면요. 그 우리 한국일보 그 기자 누구시죠? 1억 5천 받으셨던? 1억인가 받으셨던? 그분도 기자협회 한국일보 지부 지부장 출신. 그렇죠. 지금도 이미 데스크 일원이었었고 네. 잘리기 전까지. 거의 모든 정치경제부 사회부 데스크급들이 다 경제공동체처럼 얽혀있다고 봐야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거예요. 이거 이 상황을 보면. 그러면 마치 이제 어릴 때 그런 거 궁금했단 말입니다. 아니 저 육사 나온 하늘의 별처럼 많은 저 친구들 중에 실제 별을 다는 사람이 1-2%인데 저 중에 누가 뭘 잘했다고 진급을 할까? 사회 나가서 보고 느꼈어요. 그나마 군인사가 훨씬 깨끗한 거였어요. 야 언론사 인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럼 이 편기자들 중에 누군가가 데스크로 갈 텐데 그 데스크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카르텔의 일부가 될까 혹은 되지 않을까? 안 될 가능성이나 있을까?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한겨레를 욕합니다. 가장 먼저 사과하고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한 한겨레에. 그게 한겨레의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한겨레까지 더러워졌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아직 안 들킨 거라고 판단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올 설이 화가 나 있었어요. 계속. 왠 줄 알아요? PC주의 등 자파사상의 범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온 세상에 퍼져 있거든요. 연금에 대해 분노하는 건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있습니다. 왜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만드는 연금 같은 연대체를 우습고 허름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자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래서 떠들어봤습니다. 23년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뿌옇고 더럽습니다. 한반도에 계시는 여러분들, 정부가 뭐라고 하든
언론이 막 이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두근두근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대라고 하든 말든 조심하세요. 아, 요즘 환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네, 독감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진지를 빨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검사 안 받고 다니는데도 많죠? 맞습니다. 네. 네. 주의하십시오. 네. 작년 추석과 작년 설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죽고 나면 경험담을 말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요즘 병원 백신은 그냥 저 가서 예약해서 가서 맞았거든요. 네. 여기 앉아있는데 동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백신 지금 맞아도 돼요? 네, 오세요. 뭐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거의. 네. 네. 앱이나 맵을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인근에 백신 접종. 접종. 그게 생겨졌네 갑자기. 백신 접종한다는 병원 있으면 그냥 찾아가셔도 그냥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맞아서 그런지 이제 몸에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네. 네. 막 운동하러 갔어요. 네. 싸우고 고스톱 치고 이러려고 저 친척들하고 건강해. 그렇죠. 네. 정말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윤세민 리터가 389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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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범람을 조심하시고요. XSFM입니다. I D W K